네, 오랜만에 먹쇼입니다. 자발적인 먹쇼. 오늘은 빅치킨 후라이드와 오뎅탕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물로 좀 약간 좀그 원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을 표시하는데 오늘은 저 따님이 직접 요리를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 스타일, 백 스타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물을 한번. 오랜만에 표를. 국물이 아주. 자, 치킨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를. 소리가 또 이게 와커가 있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또. 어우, 제대로 튀겨졌. 그냥 아주 손으로 먹어요. 자, 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오뎅을 어떻게 하면 좋아? 스마일 갈색 어떻게 하면 좋니? 선텐으로 하고 왔어. 육즙 튀는 거. 11월에 송년 모임 오면 먹는 거예요. 샤넬김님 팝콘 협조 감사합니다. 고소하고 또이 어묵탕이 또 이게 제격 흘리지 마. 이게 선선한 바람이 불면 이게 어묵탕이 최고죠. 그다음 이번엔 날개를 자유롭게 유신 주둥이 안을 날아가도 놀라지 마. 수박님 어서 오세요. 아, 뜨거.
네? 포장을 하면 종이에 그렇게 좀 습기가 좀 차서 눅눅한 맛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먹쇼한다고 그릇으로. 이번에 아주 모양이 사장님 파크 10개 감사합니다. 오뎅이 아주 저렇게 살이 퇴역살이 많은 데는 좀 이제 양념이 들어가줘야죠. 바삭과 양념. 이제 화장을 하시지요. 안녕하세요, 오로라 공주예요. 매니저랑 사귀어요. 이런 염병을. 육즙이 못 놈의 게 육즙이 못 놈의 닭의 육즙이 이렇게 막 봐봐 또, 응? 뭔또 다른 치킨 브랜드를 얘기하고 있어? 이런 싹스핀 찌끄레기 같은 놈들, 응? 빅치킨을 먹고 있는데 지금 내가 기름하고 육즙을 모르겠어요. 역시 콜라는 별도 구매 콜라. 베스트 오브 팝.
사장님 좀 이건 그냥 줘요. Best of best. 이거 서비스로 주신 건가? 모르겠네, 이거. 아, 일단은 뭐 공식적으로는 별도 구매 콜라로서 규정을 어떻게 보면 날개부터 날개부터 날개가 역시야 자기와 날개 뼈가 보기 싫으면 시키야 가려 네가 모자이크로 와. 개수작 돌고 자빠졌네. 별걸 다 고추를 잡고 있어. 이쪽으로 좀 빼면 되죠. 깨끗하게 뭐 내가 먹은 건데 뭘 더럽다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응? 여자친구하고 키스한다며 야 침은 빼. 어머 자기 주둥이라는데 침은 어떻게 빼? 침은 빼라고 더럽다고. 키스는 하고 싶은데 네 침은 더럽다고. 먹쇼는 보고 싶은데 뼈다구는 보기 싫다고.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후라이팬으로 대가리 맞고 이제 죽는 거죠. 아주 이기적인 인간. 여러분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쪽에 안 보이게 치우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 그냥 오랜만이야. 산엘김님 팝콘 10개 감사합니다. 국물에 아, 이 치킨과 오뎅국의 조합이 이렇게 아주 소스 하나 붙여서 한번 먹어볼까? 찍어서 역시 살이 많이 붙어있을 때는 양념을 찍어서 먹어야 돼요. 빅치킨은 부천 원미구 중일동에만 있습니다. 사친 가게에 주의하세요. 아우 새끼들 이렇게 들락거려. 이 새끼가 새끼들이 자꾸 들락거리고 지랄해 지랄해. 아우 쌍 아유, 벌써부터 개인 닭집 하니까 진짜 없어 보인. 단독 본점, 좋은 말 놔두고도 싸가지 없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어디서 뭐 닭집? 이런 닭대가리 같은 놈이 닭발을 끊어볼라? 여기가 본점이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본점. 싸가지 없이 얘기하는 새끼는 대가리에 도끼로 그냥 제이슨을 불러 보라니까 싸가지 없는 놈들이 아주 그냥
이건 치킨인가 과자인가? 바삭바삭해. 어이? 이거 찍어놓고 안 먹었네? 인벽을 뼈다 굴려. 서서히 차고 있습니다. 이제 양이 너무 너무 많아. 이거 혼자 먹. 아. 역시 콜라는 살짝 막아놓은 거.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고릴라 새끼야 김 빠졌잖아 이 새끼야. 네 알겠습니다. 에, 너무 저 살짝 닫아놓으시면 김 빠져요. 이거 깍 닫아. 깍 닫아야지 김 빠지면은 이거. 어 바삭되는 거 튀기면서. 기름 쌀아 했나. 아, 이렇게 바삭은. 살은 찍어 먹는다. 아우 또 조개가 들어가서 조개 국물. 엄마가 왜 닭 먹는데 째려봐요? 응? 왜? 닭이 뭐라고 그랬어? 닭이 섹시해? 응? 웃기시냐 분이네. 아니 닭 먹는데 그게 뭘지. 걔 또 여기 보다가 또 엄마한테 닭 사달라고 하니까 닭지라고 응? 닭대가리 닭대가리 처먹는 거 아니요? 아유, 다 늘 먹는 거 다 뭐 대단한 거 먹는다고. 응? 늘 먹는 거 아니오.
배 쪽이 좀 풍부해지고 있어요. 빅치킨 양이 너무 빅해서 샤말김님 팝콘 10개 고마워. 아우 국물이 어쩜 좋아 이거. 국물 어쩜 좋아. 체험의 더블린 팝콘계 감사합니다. 아, 좋아. 본인은 전재산 27만 원으로 빅치킨에서 팬중무를 할 끼야. 우리 육사 후배들과 함께 후라이드 치킨 먹을 거야. 누가 뺏어 먹으면 땅끄러 밀어버릴 거야. 우리 태우 친구와 같이 먹을 거야. 아우! 역시 콜라는 빅치킨 콜라 베스트 오브 베스트. 똑같구만 멋진 병을 콜라. 아유, 아유 정신 없이 먹었네. 아주 배고파. 아 여기서 아까 저기 그 뭐야 BJ 스쿨 강의하고 나서 좀 허기졌는데 아주 뱃속을 아주 4분의 3 박자로 뒤로 후후 버리네. 어, 오 많이 나오네요. 와 먹는 거 참 천하게 먹는다. 먹을 때는 아주 뭐 진심으로 먹어야죠. 혼자 먹는 건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못 먹지. 안 되옵니다. 어허! 이제 그만 수청을 들거라. 튀김옷을 어서 벗거라. 아니 되옵니다. 이런 괘씸한 것. 아니 되옵니다. 튀김옷만은. 가져가고만. 치킨도 먹고 과자도 먹고 빅치킨 후라이드. 아 정말 크다. 졸라 크다. 오우. 같이 가는 님 어서 오세요. 아무도 오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유신 쇼에서 빅치킨이 맛있다며 유신이 개소리를 내면서 처먹는 거예요. 그래서 빅치킨에 갔더니 어떤 인간이 다 처먹은 거예요. 알고 보니 그네 형님이었던 거예요. 닭을 먹으니까 그네 형님이 생각나네요. 정말 닭 다섯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네 형님도 후라이드를 참 좋아하시는데요. 우리도 그네 형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네. 자꾸 눈물이 나네. 우리 그네 형님 또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치킨집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단연컨대 빅치킨이 맛있습니다. 아, 기름도 좋고 닭도 좋고 입닥치고 와서 쳐드시면 국민 대화합과 창조 치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장 오셔서 처먹으십시오.
소스가 아주 그냥 오랜만에 성대모사 들어갈까요? 어, 치킨 아니야. 이거 치킨 아니야. 이거 좀 개고기야. 이거 치킨 아니야. 이거 치킨 아니야. 라라라라라라 치킨 라라라라라 여러분 보셨죠? 진심 가족들은 보셨죠?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어땠어? 좋은 됐어? 닭 사 먹는 됐어? 주시지 마시고요. 양할게요, 양할게요. 여러분들 치킨도 야무지게 먹어야 돼요. 큰 비치킨으로 먹어야 배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야무지 그런 부분이에요. 야무지게 치킨 드십시오. 주시지 마시고요. 주시지 마시고요. 얘들아, 비치킨 치킨 맛있지 않냐? 그렇지 않냐? 그렇지 않냐? 내가 때렸지 않냐? 아유, 이거다. 아우. 오랜만 아주. 아우. 아, 또 이제 다시 복귀한 사람이 있죠? 넌 또 영정. 아유 누구다. 아, 닭이 맛있어요. 꼬덕꼬덕 맛있어요. 양념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 치킨이 맛있습니까? 나는 준호가 맛있습니다. 뭐 이거 빅치킨이 맛있습니까? 준호가 맛있지. 맛없어요. 맛없어요. 아유 아유 죽겠네. 아 뭔 놈에게 양을 이렇게 많이 주셨대. 날 죽이려고. 이건 음모예요. 날 죽이려고. 이거 지금 국정원에서 날 죽 응? 치킨으로 날 죽이려고. 아 아휴. 아주 몇 조각 남았어. 네 조각이나 남았어. 그렇게 처먹고도 먹다가 나 지칠 때 그네 형님 빨리 와서 또 시킬 텐데. 그네 형님이 그립네요. 금세 이거 사라졌을 텐데. 아. 부촌의 명물이죠. 그러니까 부처씨는 즉각 비치킨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라. 네.
코니온의 테러다. 어. 아, 여기에 청양고추 들어가. 어. 아, 인방계를 보는 게 아니어서. 아, 이게 기도로. 이런 사례, 아 눈물 나. 여기 지금 국물을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다량이, 아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나는 푸드섹서야, 난 먹는 힘이야. 극복할 수 있어, 극복했어. 아 눈물이 자꾸 나네. 아 30분 넘었네. 빨리 이제 마무리해야 돼. 아유, 이거. 아, 오늘 먹쇼 아주 그냥 그랜드 오픈급이야. 아, 먹을 때는 애드립을 치면 안 돼. 아, 눈물이. 아, 지금 다 먹었는데 이게 세 개가 덩어리가 이렇게 크다. 아우, 나 비치킨 사장님 고소할 거야. 너무 치킨이 고소하고 양을 많이 줘서 고소할 거야. 사장님 고소. 아, 자꾸 눈물이 나네. 아, 고소할 거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양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니? 아, 정말 나 이런 치킨집 제일 싫어요. 응? 바삭바삭하지. 맛있지, 양 많지. 아, 나 이런 식당 정말. 치킨집이냐. 어느 놈의 치킨찐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육개장 돼지, 김뭐 분식 돼지. 아, 파닭은 옆에다 파만 썰어주면 될 거 아니야. 파닭이 별거 있어요. 그냥 치킨에다가 옆에다가 파만 썰어주면 되지. 타계 관상을 보건대 단명을 했구만. 알을 날라고 했는데 수컷과 반해서 야밤도 주로하다 걸렸어. 일찍 죽고 큰일 하는구만. 관상을 보아하니 큰 인물에게 먹힐 큰 인물에게 먹힐 것이야. 이게 과자요, 치킨이. 이게 과자요, 치킨이요, 이거. 이건 사기요. 이건 사기요. 어느 날이었어요. 인터넷 진행자가 추천하길래 부천의 빅치킨을 찾아간 거였어요. 사장님이 치킨을 내오셨고 먹었는데 똥을 쌌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집 옆에서 치킨 먹던 할아버지가, 아니 처녀가 똥을 쌌네 하시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더라도 아구빵을 날렸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살짝 피하시더니, 아이고 처녀가 사람을 때리네, 그러면서 또 소문을 냈어요. 아유, 아유, 양이 너무 많어. 아, 맛은 좋아. 양이 너무 많어. 남는 게 없어서. 양이 너무 많어. 아, 아유. 아우 살아있나.
아유, 미친 듯이 먹었네. 아, 근데 세 조각이 남았어. 아직도 그렇게 처먹었네. 아우. 아. 역시 콜라는 소시가고 콜라 베스트 베스트. 지랄하고 있네. 고르라 새끼 다 처먹어 놓고는 아이고 남겼네. 베스트 베스트. 소시그라고 좀 이렇게 아이고 그냥 아유 잘 먹었다. 세 조각은 나중에 간식으로. 아 도저히 뭐 이제 배불러서 이 음식은 무리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남기더라도 나중에 먹더라도 아우 양을 너무 많이 이거 혼자 못 먹어 이거는 어떻게 후라이드를 그냥 혼자 못 먹어 아휴 오뎅국은 또 어떡한데 모양이 좀 이게 오뎅이 이게 오뎅이 없나 아우 청구나 여기까지 아 저 강릉까지 갑니다 그 대신 64만 8천 원이요 가요 강릉까지 그 대신 이제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64만 8천 원 하시면 갑니다 한 마리예요. 아, 특별히 콜라랑 오뎅탕은 서비스로 드릴게. 자, 오늘 자발적인 먹쇼